21세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던 그 시점 혹시 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그때에 뭐늘 세기가 변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다 있었지만, 뭐 종말이 온다. 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옛날에 살았던 그 예언가의 얘기가 뭐 의례 그렇지만 더 많이 얘기가 됐고, 또 Y2K 문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큰 혼란이 올 거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지요. 근데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21세기로 건너와서 올해가 5분의 1이 지나는 해예요. 야, 21세기로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5분의 1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나는 올해에 지구촌 곳곳에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서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큰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인륜 도덕과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의 빛이 더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계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한목협 대표회장으로서 연초에 한목협 2000년 신년사를 그 언론들에 배포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새해 첫 주일 설교에서 제가 한목협 대표회장으로 언론들에 배포한 이 신년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목회할 때그 목사는 자신이 가진 신앙 고백, 또 자기가 가진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사회를 보고 또 삶을 볼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신년사에는 제가 가진 가치관과 또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년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0년에 거룩한 은혜와 평안을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십자가 사건에서 계시된 삼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의 오늘날의 21세기 지구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인과 공교회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미래의 희망이 한해 내내 우리네 삶에서 큰 강으로 흐를 것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본질적으로 상황이 아니라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과 근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괄호 안에다가 영어 단어를 썼어요. 상황은 컨텍스트지요. 그리고 근원, 이게 영어 단어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신학적으로 단어를 조합을 했는데, 컨텍스트, 거기에 짝이 되도록 우어 텍스트 이런 단어를 근원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집어넣었어요. 텍스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본문인데, 컨텍스트 하면 컨, 그거는 연결되어 있다, 또 서로가 이렇게 같이 흐른다, 이게 컨텍스트. 그래서 상황을 보통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근원하면은 우어 텍스트, 그러니까 UR,
이게 본질적이다, 근본적이다, 말하자면 뿌리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우어 텍스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어 텍스트는 성경을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시대의 예언자들과 기독교 역사의 선진들은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근원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야만의 시대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며 열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 그리고 군비가 증강되는 동아시아의 격랑이 험난하고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이 힘겹지만 구한말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백수십 년의 시간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부터 지금까지 백몇십 년이에요. 근데 백몇십 년 동안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야 6.25 때 저는 그 이후 세대니까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 또 여기에 일제 치하를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그것 때문에 전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잿더미가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고 뭐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이 극심했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면서 죽이고 싸웠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좌우 대립이었고 뭐 등등. 근데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백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 좌우 대립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갈등이 없던 때는 아무 때도 없었어요.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보수 진보의 대립이 있었고 세대 간 갈등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백몇십 년 동안 이 길게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 야,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근대사는 힘겹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크게 볼 때 언제나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루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미래를 희망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불의한 이익과 편협한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목회자를 비롯한 교계의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금방 읽어드린 이 문장에서 불의한 이익과 편협한 이념에 교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불의한 이익 그리고 편협한 이념, 우리 사회가 요즘 보수 진보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렇게 많이들 보죠. 그런데 나는 철저한 보수다, 이렇게 그냥 막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사람들도 돈 생긴다 그러면 진보 쪽으로 훌쩍 건너갈 사람들 제가 보기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나는 진짜로 진보다 이렇게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주머니에 들어온다 그러면 보수 쪽으로 갈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심으로 내 생각과 내가 가치관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이한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또 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인류 역사가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편협한 이념,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태생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그러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놈들하고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세상 떠나신 저의 아버지도 대표적으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고, 사람 살아온 삶이 그런 걸 어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절대적이고 요거 외에는 몽땅 다 틀렸다, 이게 편협한 이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살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의 교부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자식 다 품에 안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수든 진보든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게 교회지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과 편협한 이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에서만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며 이와 더불어 큰 용기를 가지고 갱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의 갱신이 사회의 공공성 개혁으로 이어지는 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연관되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일상에서 작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제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14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우리 자신이 이런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우리의 거룩한 직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 기도와 노동이 하나였듯이 십자가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복음의 정체성과 오늘날의 세계에서 섬김과 나눔에 더욱 많이 헌신하는 복음의 사회적 연관성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임을 인식합니다. 제가 참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떤 사람이 진짜 잘 드리느냐, 그거는 예배 끝나고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말씀을 잘 깊게 듣는 것 같아도 예배 끝나고의 삶이 엉망이면 그 예배 잘 못 드린 거죠. 한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는 그 목사가 가진 가치관 또는 세계관, 그게 토대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노동, 기도, 이거는 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야, 그 사람 기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한다, 그런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또는 삶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한다면 기도와 노동은 하나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이 신앙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이거는 구심력이죠. 안으로 응집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직업과 사업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복음의 확장성, 사회적 연관성, 이거하고 뗄 수 없이 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의 일반 계시적인 가치,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발전하고 정착되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교회 수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를 굳게 붙잡고 뿌리내려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거.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일반 세상에서는 뭘 말하느냐? 그럼 이게 네 가지예요.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 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가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 각자가 사회의 각 직종과 직업에서 이런 가치들을 위해 애쓰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해방 및 남북 분단 75주년, 그렇죠? 1945년부터 하면 75주년 돼요. 한국 전쟁,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년에 났으니까 60주년, 5.18 민주화 운동 80년에 일어났으니까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 이후 일련의 격변 상황과 연관된 중요한 기념일이 모여 있습니다. 2020년이 그래요. 인터넷을 보니까 역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은 또 뭐 얼핏 뭐 인터넷 보다가 보니까 얼핏 보여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020, 뭐 1919 이렇게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똑같은 그런 애가 특별하다 그러면서 뭐 점괘를 뭐 이렇게 저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20년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10단위의 기념이 되는 그런 해가 2020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와 사법체계가 또 시민단체와 경제 주체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가 여러 갈등 현안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충분히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꽤 대단한 나라가 됐네? 이런 걸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유럽 선교부가 헝가리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활동한 내용이 뭐냐면 헝가리의 젊은이들, 헝가리 사람들 중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복음을 전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그렇게 캠프를 했어요. 세상에나,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초강대국이에요. 뭐 흔히 전 세계 이 경제 규모 얘기할 때 미국 또 유럽연합 이 덩어리하고 일본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치고 올라오니까. 현재 인구 대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일본은 1억 2천 몇백만, 1억 3천만 정도 돼. 우리나라 두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GDP 따지면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 따지면 거의 맞먹든지 인구 대비 비교하면 우리가 더 높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2, 3년 뒤면 우리가 그냥 그 숫자도 높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때 잿더미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이만큼 왔어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세대를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소시민으로 그 시대를 열심히들 살아왔고 그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온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0년에 사회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충분히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건강한 민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 우리 다 알죠? 선거 때 여당 야당은 물론 다 표를 많이 얻으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명백한 야당 이분들은 지금 소원을 빌고 있을 거예요. 제발 4월 15일까지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라. 아 지금 야당은 지금 4월 15일까지 경제가
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망해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속심정은 몰라요. 그럴지도. 제발 4월 15일까지 경제가 진짜로 어려워지고 사회 문제 그냥 대형 악재 사건들이 막 터져라. 그래야 야당 표를 얻으니까. 여당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4월 15일 하여튼 총선 있을 때까지만 어쨌든 경제가 좋아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보수에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참 힘드실 거예요. 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는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데선 최대한 도로 풀고 옛날에 선거 전에 다 하는 게 건축 경기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일단 돈이 도니까. 근데 현 정부는 지금 건축, 물가, 부동산은 그냥 계속해서 잡는다 이런 정책인데 어쨌든 그런데 정당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선거 끝나고서 야 국민이 진짜 지혜롭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신나게 자기들이 잘 나간다고 교만을 떨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꽉 심판을 하고 어떨 때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고 야 국민이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든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선거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거는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강력한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데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서 건강한 민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근원적인 희망의 설렘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후 2020년 1월 1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당 좋으라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어느 시대, 제 아무리 시대가 캄캄하고 제 아무리 야만과 무법이 설치는 그런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가 열려있다고 확신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66권 성경을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가치관과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는 죄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을 죄에 물들게 하고요. 더 악하게 만듭니다. 죄 그리고 악 이걸 합치면 죄악 이렇게 됐지요. 죄악의 종착역은 사망,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뭔가요? 여기에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구원일 거 아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죄와 악, 죄악의 세력에 반대되는 힘,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는 힘과 운동, 이게 이제 작동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나요? 아,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힘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죄악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거룩해지는 힘이 약해지면 그만큼 죄악이 더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2020년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정확하게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른쪽 현수막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 더하기 기도,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것, 이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갈등과 분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생 삶의 여정을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지상에 계실 때 최후로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지상명령할 때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고 최고 지자, 이를 지자. 그러니까 지상명령하면 최고 절대 명령, 그런 뜻인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거룩한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 세례는 공교회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한다. 말씀 묵상이지요. 말씀 묵상은 세례로 시작된 신앙생활의 시작, 그 뒤에 이어서 평생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례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또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칭의, 그러니까 중생 칭의, 이게 세례에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은 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길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성화, 늘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늘 붙는 표현이 있지요. 말씀삼 공동체. 하나님께서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의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종이책 복간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제가 펴내던 책이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 책이죠. 제가 이게 부임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종이책을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 뜻은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삼운동, 말씀 묵상 운동 때문에 저를 이 교회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 교회 와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종이책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종이책 중단하면서 담임 목사인 지 목사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다시 복관했어요. 종이책을 다시 복관할 때 지 목사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공예배 곧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공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게 곧 말씀 묵상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종이책 복간호를 주셨고 이 사역이 계속될 텐데, 제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다를 전부 다 정기 구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구장 장로님, 총무님, 또 교구 임원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정기 구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삼 성경대학 거기 장로님 팀에서 이 보신인 묵상지 사역을 끌고 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말씀 묵상 정기구독 하십시오 그러면 뭘 그걸 자꾸 그렇게 강요하냐고 이렇게 아마 좀 화내는 분도 계실 텐데 괜찮다고 그래도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한 달에 2,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24,000원. 1년 하면 2,000원 깎아주니까 22,000원.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 어려운 분들은 분납하도록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것도 아이 뭘 그걸 그렇게 강요해요.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뭐 한 달에 2,000원인데 그거 부담된다고 할 순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가고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는 게 사회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린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그걸 믿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사회가 망가지고 무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 아, 저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병들었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랬고요. 어느 사회가 참 아름답고 참으로 복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아, 저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러면 사회도 복을 받아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잖아요. 올해 내내 이런 복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큰 강물이 흐르도록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